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헌터 빵개콩입니다. 자, 2018년도 6월 7일 모의고사 25번 문제 한번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스페니시 컴포저 스페인의 작곡가의 토마스 루이스 디 빅토리아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문법은 뭐 별로 없어요. 볼게. 현재 분사 능동, ing 구조, 그 다음 조동사 have pp 요거 정도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변종 내신 문제는 낼 게 없습니다. 이거 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안 그래도 화가 많아 죽겠는데, 맞죠? 그래서 요 몬스터 그냥 가볍게 후딱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이 강의는 3에서 4등급에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1.25배속, 5에서 6등급부터는 0.75배속 추천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마스 루이스 디 빅토리아. 으아, 이거 뭐죠, 이거. 시작부터 이거 빡이 나네요. 자, 빅토리아는 자, is the greatest 최상급으로 썼죠. 가장 위대한 스페니쉬 형용사죠. 스페인의 자, 컴포저 작곡가인데 16세기에 어디 적어놓고요? 세기에 태어났던. 그래서 좀 컴마 컴마 동격의 보호로 썼죠. 그래서 얘랑 얘랑 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워스본 비분이 수고예요. 태어났다. 이게 원래 수동태인데 계속 우리가 쓰다 보니까 지금 화석화 되어 버렸습니다. 비본이라고. 자, 태어났는데 자, 이는 넓은 장소예요. 여기서는 자, in Albira에. 자, 그리고 자, 일단 여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주어 다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주어인 토마스는 as of의 삽입절입니다. 그러면 as는 시간절로 잡으시면 돼요. 자, 소년이었을 때 생 했어요. 그러면 아까 보시면 시제 일치에 was하고 생의 2번하고 일치가 되고 있죠, 과거. 자, 토마스는 노래 불렀는데 in a church choir. 자, 하면은 교회 합창단 choir. 자, when his voice broke. 자, 목소리가 깨졌을 때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목소리가 변성되었을 때. 자, 그러면 변성기가 왔고 바뀌었을 때. 자, 그는 갔어요. 자, 어디로 갔어요? to the Rome로 갔어요. 로마로. to study는 to 부정사 부사니까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 자, 그리고 토마스는 remained 남아 있었어요. in that city란 말은 아까 우리 로마에 남아 있었어요. 자, for 기간의 전치사 뒤에 시간 나오죠. 대략 20년 동안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주어 다시 넣을게요. 자, 토마스가 주어였죠. 분사구조 여기 주의. 자, 토마스가 holding 하면서, 자,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서, appointment는 약속. 가지고 있다란 말에서는 좀 의역하자면 약속은 임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at은 어디에서냐면 at various 다양한 자, churches 교회들 그리고 종교적인 자면은 기관들 자, 기관들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뭔 말이냐?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러니까 뭐 종교는 밥 먹고 살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in Rome 또 넓은 장소에 in 썼죠. 로마에서 자, 그는 토마스는 만났어요. 자, 팔레스티나 모르겠죠 우리 아시는 분은 똑똑하신 분이겠죠. 자, 또 동격의 보호로 자, 유명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이탈리아 자, composer 작곡가를 만났어요. 자, 그 다음 슉슉슉 내려가겠습니다. 자, 엔드부터 볼까요? 자, 엔드 그리고 자, 아까 주어 다시 넣을게요. 자, 주어 1번은 그였고요. 2번도 다시 넣으면 되겠죠. 자, 토마스는 may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조동사 may 2번 삽입절이고요. have pp may have pp 들어갔죠. 그러면은 아마 그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의 제자가 되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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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약한 추측이죠 우리 may have pp. 그래서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의 조동사 have pp 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모른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자, 그다음 in 1580년대에 자, after ing becoming a priest then 후에 그러면 성직자 된 후에 after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처리했고요. 토마스는요 return to 했어요. 돌아갔어요. to는 전치사죠. 왜? 어디로 라는 뜻이니까 어디로? 스페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다음 주어 다시 넣어요. 자, 주어 쉬 쓰고 있다 내가. 토마스예요. 토마스는 썼어요.
자, 그의 rest는 여기서 휴식이 아니고 나머지 그의 삶을 자 peacefully ly주였어요. 자, peacefully하게 뭐 했어요? 슉, 더 위에 있다. spent 했어요. 동사 수식의 부사죠. 평화롭게 보냈다. In Madrid에서. 자, as는 또 자격이니까 뭐뭐로서. composer 하면은 작곡가로서 보냈어요. 자,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 organist로 보냈어요. 자, to는 또 전치사 어디 에라고 보면 되겠죠. members. 구성원인데, royal household에. 로얄은 귀족인데 귀족 하우스홀드라 그러면 가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의역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직역하겠습니다. 귀족 가정에서 작곡가라든가 뭐 멤버로서 오르가니스트 멤버로서 보냈단 말이에요. 귀족들한테 오르간 쳐주고 돈좀 받고. 자, 그다음 토마스는 죽었어요. 자, 인 연도고요. 1611년도에. 하지만 그의 툼레이더 아시죠? 무덤. 자, 무덤은 has not yet to be PP. 여기도 조금 주어야 되겠네요, 여기. 자, 그래서, 자, 현재 완료, 플러스 비동사 PP, 수동형으로 썼죠. 자, 이럴 때 해석은 우리가 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점이라고 봐주시면은, 자, 현재 완료 썼으니까 요 시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BPP 걸어버리면 되죠. 되어지지 않았다 뜻이겠죠. yet, 그리고 완료 영법으로 썼네요. 일단 현재 완료는. 그럼 해석하면, 아직까지 identified, 확인 되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었네요. 제가 아까 안 썼지만. 자, 여기서 윗글의 소재는 바로 맨 앞에 나왔어요, 우리. 그러면은 Greatest Spanish Composer 뭐이 사람 토마스 루이스 디 빅토리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제도 굉장히 쉬웠죠. 굉장히 쉬워서 답은 4번.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에 사제가 되었다.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에 그는 뭐예요? 평화롭게 살았는데 작곡가랑 오르간 연주자로 살았네요, 맞죠? 사제는 그 전에 됐었죠, 맞죠? 아닌가? 자, 기억력이 요새 노후화돼갖고. 자, 이래서 굉장히 쉬운 25번 문제도 후딱 잡아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축하합니다. 영어 숙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문 암기 MP3를 다운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